이게 바로 제가 헬스장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저는 원터치 버튼 이런 거 싫어요. 오로지 수동, 전완근 단련을 위해서. 허벅지 운동. 아, 뛰어요. 허벅지 운동. 허벅지 운동과 팔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21년형 GV80. 아주 굿입니다. 군대에서 남자 기다려본 적 있어? 있어. 아, 그 마음이 나 진짜 궁금하지. 어? 근데 그 이런 얘기를 안 했어. 안녕하십니까. 잿볼입니다. 오늘 드디어 제가 22년형 개선된 모델을 갖고 나왔는데, 저희 애증의 21년형 보이시죠? 제가 차를 살 때 딜러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대표님, 한 3-4개월만 더 기다리면은 22년형 6인승 받을 수 있는데 기다리시겠습니까? 우리 성격 급해 안 급해? 많이 급해요. 많이 급하잖아. 이거 언제 기다려? 이것도 지금 3개월, 4개월 기다렸다 받은 건데 그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야속하다, 야속해. 좀 기다리면은 22년형을 받을 수 있던 거를, 그 성격 급해가지고 21년형을 받아가지고. 제가 21년형을 그렇게 울고먹고 장단점까지 진짜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렸는데, 22년형이 딱 나오고 나서부터 제가 타보니까, 야, 얘가 물건이었네. 얘가 물건이었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22년형 GV80을 계약하신 분이나 사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보세요. 이거 실 오너 위주로서. 이 차, 왜 그래? 좀만 기다릴걸. 22년형 어떤 게 좀 나아졌는지 완벽하게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에서 바뀐 거 있어 없어? 없는 거 같은데? 만약에 외관마저 막 멋있게 바뀌고 이랬으면은 저 진짜 배가 아파서 화장실 20시간. 저도요. 배가 아파. 배가 아파. 배가 아파. 괜찮아. 1인치 휠 봐봐요. 이 22인치 휠이 부러운 게 아니고, GV80 단점으로 얘기했던 거 뭐 있었지? 승차감. 승차감 말고 또 브레이크가 엄청 밀리잖아요. 우리 예전에 그 GV80 풀튜닝 하신 분 있잖아요. 1억 몇천만 원짜리. 그분처럼 브레이크 튜닝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좀 갖고 있었거든요. 얘는 이제 20인치, 22인치만 선택을 해도요, 포피 브레이크 나와요. 이거 제가 운전할 때 브레이크 한번 밟아봤거든요. 다르더라고요. 꽂히는 정도는 아닌데요, 그냥 정확하게 멈춰요. 우리 거인 누가 여기다 이렇게 그냥 스티로폼을 넣어놨나? 이거는 이제 21년형인데 4P 브레이크가 아니에요. 1P, 1인용. 옛날 그래도 게임기도 2P까지도 있는데 어떻게 브레이크는 1P밖에 없는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브레이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4P지. 4P? 4P, 4P 이거? 4P, 아 이거? 근데 너무 재미없는 거 아니냐? 괜찮아. 만족스러워요. 변한 게 없어요. 뒷모습 변했으면 진짜 내가 뒤져. 자, 우리 것도 한번 봐봐요. 어때? 변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외관 변했으면은 진짜로 난리 브루스를 한번 칠 뻔했는데, 외관은 변한 게 없어요. 이 뒷모습만 보고 22년형인지 21년형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 수 없어요. 이거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디젤이냐 가솔린이냐 정도만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22년형부터는 무슨 버건디 색깔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버건디 색깔이 나오면 무조건 22년형이다. 자, 이제 진짜로 배가 아파서 똥을 싸러 갈 시간이 됐습니다. 이거 야, 왜? 기다리자 했지. 그거 싫었네. 기다리자 했잖아요. 뭐야, 이거 너무 다르잖아. 그치, 너무 심하지. 요거는 이제 6인승 시트를 선택해야지만 있는 건데, 저희는 이제 7인승을 골랐잖아요. 솔직히 3열에 어떻게든 한 명 태워보겠다고. 사고 나서 3열 핀 적 있어요? 3열이요? 응. 트렁크죠. 3열 핀 적 없죠. 캠핑이라도 한번 가보자. 캠핑에 캠자도 안 가봤어요. 3열에 저희가 아직 사람을 태워본 적 없는데, 요거 6인승 같은 경우에 이제 초호화 도시락이 나왔네요. 여기에 또 이렇게 서랍이 또 수납장이 또 하나 더 있어. 요 서랍까지 들은 건 부럽지가 않은데요. 요쪽에 저는 이런 도시락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뭔가 뒷좌석 사람을 이렇게 럭셔리하게 만들어주는. 저희는 저 떡집이에요. 인절미 하나가 둥 내려와요. 요 자리가 이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뭐냐면요, 아이를 키우는 집이나 카시트를 실어야 되거나 그렇게 패밀리카로 좀 많이 쓰실 분들은 오히려 저는 5인승이나 7인승을 추천해. 그리고 만약에 진짜 좀 다 큰 애들을 키우거나 좀 어른들을 태울 거다, 그때 6인승을 추천을 해요. 와, 여기 이제 기본 모니터가 달려 나오는데, 제가 이거는 전혀 부럽지가 않더라고. 솔직히 이거 잘 킬 리도 없고요. 뭐 골프 부동산 있는데 어차피 핸드폰으로 다 찾기 때문에. 자, 그럼 넷플릭스랑 유튜브 정도 나와줘야지. 우리 건 나오잖아. 여러분, 우리 건 나와요. 이런 건 부럽지가 않아. 왜냐? 싸대니까. 그리고 새롭게 릴렉션 시트가 생겨가지고요. 원터치로다가 땅, 땅, 끝.
이 버튼을 누르면 마치 앞자리가 접혀지고 발판이 나오고 뭔가 그때 마이바흐 S580 탈 때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줄 알았지만 그래도 누르면 한 방에 여기까지는 딱 된다. 한 방에 되는 거야? 그러면? 아, 한 방에. 한 방에 버튼. 조금만 하고 싶으면? 조금만 하고 싶으면 따로 조절을 해야죠. 이 릴렉션 버튼을 누르면 한 방에 의자가 뒤로 이렇게 딱 눕혀지기는 해요. 자주 쓰면 편리하긴 하겠다. 저희가 마음 급해서 받은 공손의 집입니다. 21년형. 색상은 마음에 들어. 이거 이 화려함은 이길 수가 없잖아. 하지만 저기 인절미 보여요? 떡집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콩가루만 없을 뿐이지. 근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은 오히려 아이를 키우면은 여기 공간이 있는 게 낫다 이거지. 없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했어요. 저 카시트에 너무 앉기 싫어하고 막 뗐을 때 있잖아요. 그리고 나 잠깐 정차했을 때 그럴 때는 이렇게 둘이 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뭐야 이거 저게 뭐 원터치 시트가 있던데 얘는 뭐야 이거 뭐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바로 제가 헬스장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저는 원터치 버튼 이런 거 싫어요. 오로지 수동 전완근 단련을 위해서 이런 걸 좋아해요. 나 이런 거 처음부터 해주지. 자 우리는 이렇게 허벅지 운동. 아, 뛰어야 저. 허벅지 운동. 허벅지 운동과 팔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21년형 GV80. 아주 굿입니다. 저희도 모니터는 있어요. 이거 싸제로 단 거라 그렇지. 근데 저희는 넷플릭스랑 유튜브 다 나와요. 그래서 저는 모니터는 싸제로 다는 거를 추천을 해요, 진짜. 그래야 그나마 TV를 본다. 여기도 다 되거든요, 모든 게. 인터넷까지도. 자, 여기 이제 3열 버튼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3열이 앉고 싶다. 쭉 돼서 얘가 저절로 접혀요. 그래서 앞 모니터를 타치. 그래서 이 모니터 언젠가 망가지지 않을까? 이 상태에 여기 발판이 있어요. 이게 발판을 해서 이 이제 뒷자리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는데 솔직히 이거 재미없잖아. 저 3열을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 차를 운전하면서 탄 적도 한 번도 없고요, 제대로. 탈 일이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3열에 애들을 태운다. 애들을 태울 일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3열이 진짜 활용이 가능한가? 진짜 좁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3열 펴놓으면은 트렁크가 진짜 좁아요 또. 그래서 오히려 추천하는 건 애들도 키우고 짐도 많이 넣고 할 거면 그냥 5인승 선택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 가운데 도시락 저것 때문에 6인승 선택해야지 또. 22년형을 산 이유가 그거 하나인데 3열 앞에서 지금 망설이고 있어요. 들어가. 아, 진짜 들어가기 싫다. 아니 나 같은 헬서들은 이거를 어떻게 타라고. 자, 쪽박! 되게 두려운 게 요걸 다시 닫아야 되잖아, 이렇게. 근데 무릎이 아작이 날까봐. 아작나도 잘 모시고 살 수 있겠어요? 일단 눌러볼게. 아작 나나 안 나나. 세남편 만나면 그거 뭐냐. 어때? 이게 현대야. 이게 현실이라고? 이게 현대라고. 이게 현실이라고 현대 하는 제네시스. 이게 현실이야 라는 것 같은데. 아, 다행히 무릎 아작은 안 났어요. 좀 더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제가 3열에 앉은 거는 솔직히 비교가 좀 불가능하긴 한데 이렇게 좀 공손하게 앉아야 되고 머리가 다 닿아요. 그래서 진짜 애들만 태워야 되는데 애들이 여기 얌전히 앉아서 갈까? 재밌다고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요 3열을 그냥 접어가지고 트렁크로 쓰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이거 접으면 트렁크만 진짜 넓어지거든요. 야, 이거 어떻게 앉아서 가냐? 진짜로? 이거 잠깐은 움직일 수 있겠다. 우리도 저희도 지금 3열을 안 쓰고 있어요. 괜히 한 것 같아요. 탈출하자, 탈출하자. 모니터 터치, 따카, 터치. 자, 이제 3열 탈출을 해보려고 하는데 진짜 이거는 운동이다, 진짜. 와, 대박이다. 그렇게 내린다고? 진짜로. 와, 대박이다, 진짜. 이거는 3열 접고 트렁크로 쓰는 게 나아. 이거 요 정도면 진짜 짐 넣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가족 다 같이 여행 가면 짐이 얼만데? 짐이 얼마야? 4달러. 제가 운전을 하면서 가장 크게 단점으로 뽑았던 뭐였지? 승차감. 진짜 차는 탱크같이 묵직하게 생겼으면서 방지턱 한번 넘었다 하면 페스티벌이 벌어지는 이 승차감을 개선을 했다 그래, 22년형부터는. 근데 제가 이거를 겪어보니까요, 이런 요철 지날 때 있지, 요철이나 방지턱 지날 때 요럴 때는 개선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과연 뭐가 개선됐나 봤더니 이게 대박인 게 뭔지 알아요? 핸들이 무거워졌어. 핸들이 무겁다는 건 뭔데? 그러니까 더 차가 단단해졌다는 거지. 1년형 GV80 핸들이 너무 가벼워요. 그래서 100kg가 넘어가면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핸들을 꽉 잡고 이 차가 바람에 날아갈 것 같으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런 느낌인데요. 이 차는 오히려 좀 이제는 외제차 느낌을 좀 내요. 핸들이 묵직해가지고 이게 고속으로 달려도 안정성이 있는 거야, 이게. 그리고 저렇게 앞에 차가 있어. 그럼 지금부터 원래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지만 지금 그냥 밟아버려? 왜냐? 나는 뽀삐뽀삐뽀삐뽀삐뽀삐뽀삐 아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거 부분이 굉장히 부럽고.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GV80 승차감 욕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내 차면서 우리 차면서 승차감 욕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렇게 인기가 많아요. GV80 아직도 대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이 차 하나 사고 싶으면은 진짜 몇 개월을 그냥 기본적으로 기다려야 될 정도로 대기가 많고, 뭐 반도체 이슈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인기가 많은 차라는 거. 그리고 요 핸들 마감이 고급화가 됐다는데 더 어딜 마감한 거지 더? 뭐 다른 점 느낄 수 있어요? 오너로서? 저는 지금 처음 봤는데 뭔가 더 두꺼워지고 푹신해졌는데, 푹신한 느낌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저는 솔직히 핸들이 더 고급화되고 마감이 잘 됐다고 하는데 그걸 잘 모르겠고, 그리고 제가 이 차를 타면서 승차감이 더 단단해졌는데 22인치까지 껴있잖아요. 그래서 승차감을 더 원하시는 분들은 진짜 9인치나 20인치를 하세요. 22인치에 더 승차감이 단단해져 버리니까 저같이 허리가 안 좋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더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차 저는 한 30분만 몰아도 허리가 너무 아파요. 이제 22년부터 여기 마사지 시트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둘 다 틀고 가고 있는데 요 시트 옆에 있어요. 원터치 버튼으로 있는데 많이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거 튼다고 시원한 게 아니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꿀렁꿀렁 움직임이 있어서 졸음운전 방지 정도는 되겠다. 그리고 22년형부터 또 애프터블로우 기능, 여기서 이제 곰팡이가 생기지 않게 여기를 좀 건조시켜주고 하는 기능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는 하는데, 저희도 아직 GV80은 만 키로도 못 탔는데 아직은 저희는 애프터블로우가 없어요. 애프터스쿨만 있지. 제가 아까 이 차의 장점으로 얘기했던 고속 안정성, 달릴 때 불안감이 없어졌어요. 진짜 많이 없어졌어요. 이게 스테빌라이저랑 이런 거를 더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하는데, BM5 시리즈 타다가 GV80 넘어왔을 때 최고 불만이었던 게 이 가벼운 승차감. 이 차가 좀만 막 이렇게 바람이 불고 요철을 봐도 부서질 것 같은 이 승차감 이랬는데, 지금 이 고속에서의 요 단단함은 진짜 부럽습니다. 아 이거 기다렸어요. 저희가 받은 차가 2.5 4륜이에요. 풀옵션. 저희가 갖고 있는 21년형 GV80도 2.5 4륜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비교가 편해. 그놈이 그놈이다. 얘나 걔나 연비 개똥망이다. 2.5나 3.5는 진짜로 개심각. 하지만 2.5도 연비는 심각. 그리고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게 이거 소프트 도어 클로징. 징. 치키타. 이거. 근데 이 개선이 됐다 그러더라고. 이제는 손가락을 넣으면은 이게 딱 알고 다시 열린대. 원래 손가락 잘릴까봐 우리가 이거 못 넣었잖아. 돈이 없어서가 아니야. 손가락 잘릴까봐. 그래서 이거를 저희 PD가 손가락을 한번 넣어본다고 하거든요. 자 손가락 줘봐. 손가락 줘봐. 아니야, 근데 이거 이렇게 해볼까? 과연 손가락이 꼈어. 손가락이 꼈다. 이거 너무 얇았나 보다. 여러분. 아니야 이거는. 옷은 이미 아작이 났고요. 빨대로 한번 해볼게요. 과연? 그건 안 되는 거. 왜냐면은. 손가락을 이어야 돼. 아 손가락 이어야 되나? 근데 이거 소위 도전 못하겠어. 그렇지. 하여튼 여러분 손가락 넣으면은 아작 안 난다고 하는데 빨대랑 옷은 이미 아작이 났거든요. 이거 손가락으로 도전해보신 분 있으면은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인증 보내주시면. 한 번 더 해봐. 알았어 잠깐만. 이거 빛 넘을까? 빛? 이렇게 됐어? 혹시 빛 부셔지는 거 아니야? 빨리 뭐야 이거 개선됐다며. 그냥 다치는데? 손가락만 되는가? 모르겠어. 어떻게? 꺼. 22년형을 기다려야 했다. 그랬다. 저는 다 필요 없고 그냥 6인승도 그냥 그렇다고 쳐요. 고속 안정감에서 그냥 이거는 따봉을 외칠 수밖에 없었어요. 아 진짜로 이제는 좀 밟을 수 있겠구나. 특히 브레이크. 저는 이런 안전성 부분에서 개선이 됐다는 게 좀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나머지 단점은 똑같아요. 옛날 그 영상 꼭 보세요. 장단점 제가 비교해 놓은 영상이 있는데 그거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딱 알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GV80이요 이제 애프터마켓 옵션까지 다 넣고 나면 이제 1억이 넘더라고요. 그렇다면 과연 GV80을 살 것이냐, X5를 살 것이냐, 외제차로 넘어갈 것이냐. 그리고 제가 이렇게 2열에 앉아서 타봤는데 요것도 요 도시락 때문에 좋네. 22년형 개선된 점이 진짜 많이 좋아졌는데 21년형 산 저로서는 지금도 아직도 배가 아프고 부러운 게 많습니다. 뭐 금액이 좀 더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서 이 차를 좀 사고 싶은 분들이나 살려고 고민이시거나 이미 계약을 넣어두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보시고 중요한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군대에서 남자 기다려본 적 있어? 있어. 와, 그 마음을 나도 기다려줬어야지. 왜 그 이런 얘기를 안 했어? 그런 얘기를 좀 해줬어야지.
체포리였습니다.